아래에서 감정이 생기면 그에 대응하여 위에서 하늘의 변괴가 생긴다. 홍수나 가뭄 같은 흉하고 거친 재해는 사람이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자연재해가 있는 거, 이거 사람이 그 일으킨 거다. 사람하고 관계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러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건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그랬죠. 비가 오고 안 오는 게 무슨 인간하고 무슨 관계냐. 우리나라에도요, 그 자연재해 또는 인사사고 이런 것이 불만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재사고. 예, 사고도 그렇고. 예, 인재사고. 사고도 자연도 조금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경상도 전라도가 이게 대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구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대구에 지하철 사고 터지더라고. 엄청난 사고인데. 또 대구에서 대통령 계속하면 또 광주에서 사건이 자꾸 생겨요. 이 두 지역이 굉장히 그 반응이 격렬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사고도 그런 게 나고 또 가물고 이 자연재해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불만 많은 지역일수록 그런 게 좀 가정도 만족스러운 행복한 사람이 살면요. 그 집에 마당에 화초도 잘 자라고요. 개도 행복해지고 그 집에는 뭐 다 잘 되는데 불만이 가득하면 그 집에 개가 비실비실 죽어버리고요. 예, 뭐 화초가 잘 자라지도 않고 나무도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동 단위로 보면 그 동네 사람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동네 나무가 울창하고요. 예, 그렇죠. 그럼 뒷동산 나무들만 봐도 저 동네 어떻다, 인심이 어떻다 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고 이러면 또 가뭄도 훨씬 적고요. 비가 조금 덜하도 견디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더 심하고. 그래서 인간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듯한데 옛날에 이거 예, 그걸 함부로 말하면 이제 비과학적이다. 뭐 그런데 여기서는 홍수, 가뭄 같은 흉하고 거친 재해는 사람이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세종대왕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새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구가 망하는 것도 이 인간하고 관계 있다. 인간이 이렇게 안 하면 지구는 생존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천인일체 사상이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죄가 있는 자를 요행이 면하게 하고요.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지게 한다면 이는 형벌이 적중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로써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져서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 분노가 자연재해까지 간다는 거죠. 끝내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좋기 천지에 조화로운 기운을 상하게 하고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부르게 하는 것이니 이는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다. 태종우라는 비가 있는데 태종우 태종이 태종 때 엄청나게 가물어가지고 국민이 뭐 농사를 원백성이 농사를 못 짓게 돼가지고 이제 태종이 기우제를 지냈는데요. 비 올 때까지 계속 지낸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뭐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요. 비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 태종우라고 합니다. 가뭄 끝에 비가 쫙쫙 오는 것을 태종우라고. 그래서 그 정말 비가 오기 직전에 기우제를 지내는 건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는 건지 애매한데 대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비 올 때 딱 봐가지고 기우제 지내가지고 그 봐 신통하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봐야 할까 그냥. 예. 그래서 인간의 이 염원과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통할까, 뭐 이런 거는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민정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할 때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다 그러면 모두가 우리 가족이다 이럴 때요, 불쌍한 사람한테 더 손이 갑니다. 예. 그럼 세종대왕 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노비였다고 해요. 노비한테 손이 더 갑니다. 임금된 자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선한 것을 복주고 지나친 것을 화주는 하늘의 법칙을 오히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더욱이 노비는 비록 천하다고 하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예. 노비를 되게 천하게 생각하잖아요. 세종대왕 눈에는 뭐로 보였을까요? 노비가.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다.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종놈이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래서 단지 지금 직업이 노비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런 그 사고 방식이에요. 이런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리석은 백성이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국민은 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다 하늘이 만든, 하늘이 낸 백성인데요. 신화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해야 할 텐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임금된 자는 살리기를 좋아해야 할 뿐인데 무고한 백성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금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치켜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옳지 않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을 그 대감이 때려가지고 종이 그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내린 판단입니다. 예. 종을 어떻게 그렇게 그 매질을 할 수 있느냐. 세종대왕은 노비가 임신했을 경우에 출산 1개월 전부터 출산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산기가 임박하여 복무했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한 달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느냐. 예.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상정소에 명하여 이를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하라. 그래서 노비가 임신을 하면 애 낳을 때까지 1개월 휴가를 주고 또 낳은 뒤에 석 달 휴가를 주고 나중에 남편도 1개월 휴가를 주고. 동서고금에 이런 임금이 있었을까요? 세종대왕 이외에는요, 있을 수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출산 휴가에 돈 주고는? 예, 그렇죠. 너무 놀랍죠, 이런 거 보면요. 예. 세종대왕이 문제 많다고 또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 이름 되면 또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서울대 교수 중에. 이렇게 빼딱한 사람이 보면요, 바로 된 사람이 빼딱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삐딱한 거죠. 그래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종대왕에 후궁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여자를 그렇게 많이 거느렸느냐. 저는 그 바로 와닿습니다. 그 궁녀는요, 궁녀는 왕궁에 들어오면요,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하면 죽습니다. 그게 법이 엄합니다. 그럼 누가 궁녀 되겠어요? 궁녀가 되면 그 집안이 삽니다, 또. 그러니까 서로 되려고 합니다. 황관 내시가 돼도요, 그 집안이 다 삽니다. 그리고 내시 중에 출세해가서 뭐,
출세해가지고 상선까지 되면 엄청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기 집안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있으면 34시 되려고요. 근데 일부러 그 불을 까는 거 있죠. 거세하면요. 이건 또 그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뭐 이렇게 됐거나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몰래 사고로 위장하고 그거를 제거하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 다른 왕에 비해서 후궁이 많았었나요? 아니요. 안 많았는데, 그런 다른, 아, 후궁은 많았죠. 그러니까 궁녀가 100명이다, 예를 들면. 그건 딱 다 100명으로, 그건 딱 제도상 똑같은데요. 이 궁녀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혼자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데, 경허 스님이라고 훌륭한 스님이 있었는데, 예, 경허 스님 앞으로 나 환자 여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이 여자는 얼마나 외로울까. 어떤 남자가 한번 그래도 안아주기라도 했겠냐고.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방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루 데리고 잤대요. 그 자기도 병 올라서 고생했대요. 그러면 그거는 자비라고 해야 될까? 간음이라고 해야 될까? 어느 쪽인가요? 근데 교수님, 자비를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불쌍해 보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베풀어주면 후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후궁수가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난의 대상이 되면,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배려를 안 하죠. 그 사람이 외롭건 말건. 근데 무관심한데, 세종대왕은 그 정이 많으니까, 그 노비도 막 베풀어 주고 싶은데, 혼자 평생을 사는 궁녀들 웬만하면 좀 그래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랬겠죠. 그래서 왕자가 많습니다, 또. 근데 그거를 비난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비난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하죠. 세종대왕의 꿈은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마을에서는 근심과 탄성이 영원히 끊어지도록 하여 각각 살아가는 즐거움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법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읽게 합니다. 농사 직설 이런 거 써봐요. 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예양의 풍속이 크게 일어나 때마다 조화롭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또 이 서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살필 수가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은 보살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으로 가는 현령들, 사또들을요, 직접 만납니다. 가기 전에. 아무리 귀찮아도 만나가지고 당부를 합니다. 그걸 친견이라고 했어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왕이 직접 그거를 친견을 하는데요. 세종 초기부터 시작된 친견 행사는 즉위한 지 7년째가 되는 해 12월에 이르러 2품 이하의 모든 수령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왜 확대했느냐? 내가 자세히 생각해 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을 내가 친히 가서 다스리지 못하기에 좋은 관리들을 선택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니 그 임무가 작지 않다. 그러므로 2품 이하의 수령들도 내가 직접 만나고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깨우치느냐? 너희 유생들은, 왜 유생들이라고 했을까? 관리들인데요. 유생이라고 하면 이제 배운 걸 더 회상하라고 해. 너희 경전 배웠잖아. 그래서 유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어찌 백성 다스리는 도리를 모르겠느냐? 다 배워서 알잖아. 그러나 내가 친히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수령의 정무에서 그 조목이 하나가 아니지만 백성에게 어질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생은 지금까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배웠지만
아직 치인을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공부한 내용을 혹시라도 실천의 장에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당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열거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첫째, 항상 세금을 줄여라. 세금을 줄여라. 그런데 지방수령이 세금을 자꾸 불린다고 해요. 왜 세금을 불릴까요? 그래야 착복할 게 있죠. 그래서 늘 당부가 세금 줄여라. 그러면 임금한테 들어오는 세금도 적겠죠. 그럼 임금 그 돈 안 씁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함부로 씁니까? 세금을 줄여라. 백성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형벌에 신중하라. 함부로 잡아 족치고 이거 절대 못하게. 세종대왕은요, 백성들이 모두 행복해져서 처벌할 일이 없게 되는 걸 희망합니다. 사람들이 정으로 서로 기뻐하고 감옥이 항상 비어있으며, 감옥은 비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합의 기운이 널리 퍼져 비오고 변나는 것이 모두 알맞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 지극한 마음을 안팎에 밝혀 깨우치도록 하라. 감옥이 비어있고 처벌할 일이 없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쩌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한다. 비록 사람이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도 정에 따라서는 용서할 수 있다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마음이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둬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감옥에 갇힌 죄수가 나쁜 놈이 아니고요. 내 가족이잖아요. 하늘 마음이 되면 다 내 가족이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수감 생활할 때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감옥을 수리합니다. 겨울에도 안 춥게. 사랑의 경제학,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늘이 만물을 낳고 기르면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면은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없다. 여러 자식 중에 어느 한 자식이라도 굶주리면 그 자식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엄마 마음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25살 때인가 맹장염 걸리면 2, 3일 밥 못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방귀가 뿡 나오면 이제 밥 줍니다. 죽을 주시죠. 그거 안 나오면 밥을 안 주고 밥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모친이 간병을 하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드십니까? 제가 못 먹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한 날은 이렇게 돌아서서 뭘 좀 드시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들킨 거야. 그러니까 막 미안해 하시고요. 내가 네가 안 먹었는데 나도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 하면서 막 미안해 하시고요. 엄마 마음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종대왕도 똑같아요. 국민이 굶으면 자기도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이거.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하늘이 이미 나를 재변으로 꾸짖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며 좋은 밥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국민이 굶는데 이런 대통령, 이런 왕이 있었으면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죠. 세종대왕은 농사 잘 짓는 방법을 개발하여 큰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종 11년에 농사직서를 지어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직서에 그 제가 서문을 소개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건너뛰죠. 세종 26년에는 백성들한테 농사에 힘쓰라고 이렇게 훈시를 또 아주 그 훈시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데 보니까 비가 얼마 왔는지 그것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도 처국이 만듭니다. 하여간 백성의 마음이 돼가지고 백성이 필요한 걸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자기의 영달, 자기의 영광, 이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방을 늘 또 신경을 씁니다. 신무기도 개발합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대왕은 김종서를 시켜 육진을 개척하고 함경도 저 북진에 북한에 그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걸 못 쳐들어오게 개척하고요. 북방의 경비를 튼튼하게 하고 이종물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그 대마도가 항복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어느 지역을 정벌해서 정복을 하고 항복을 받으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인류 역사에서요. 자기 영토를 만들죠.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안 한 그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왜 부산 앞바다로 자꾸 와서 괴롭히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쌀이 얼마나 부족하냐? 1년에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 그거를 매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 우리나라로 안 만들었다고요. 왜 그럴까? 하늘 마음이 되는 사람은요. 그 쳐들어오는 외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세종대왕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죽은 적의 병사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서양식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개선문이 없습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슬픈 마음이 있죠. 우리 국토는 방어했지만 상대 그 군사는 많이 죽었잖아요. 서양에서는 그건 영광이죠. 그래서 개선문을 만들고 영광에 귀환 행사를 행렬을 하죠.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국방을 염려하여 신무기를 개발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 30년 12월에 신기전이라는 최신 무기. 한번 쏘면 화살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럴 때는 일본에 가서 침략 좀 해달라고 사정해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와서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달도 안 가서 이건 점령한다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살펴본 뒤에 쳐들어왔는데 실수는 뭐냐? 이순신 장군을 몰랐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또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뭐 숨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면 안 쳐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형벌을 법을 잘못 집행해서 억울한 백성이 생길까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팔다리가 잘라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으니, 만약 한 번이라도 실수하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불쌍히 여겨 잠시도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능력하다, 배부르게 됐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행복한 거죠. 정신적으로 행복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한마음을 회복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에도 그게 있거든요. 제일 먼저 부유하게 해라.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몸을 음식을 풍족하게 해서 몸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철학을
진리를 가르쳐서 참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정치인들은 민생만 이야기하죠. 그렇죠? 민생. 인간의 정신적 행복은 말한 사람이 그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 교육학. 세종대왕이 즉위한 10년이 되던 9월에 진주 사람 김화라는 사람이 부친을 죽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잠도 못 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혹 있는 일인데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다. 내가 덕이 없는 거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효도 교육을 해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출간해서 읽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술이 또 발달해야죠. 그래서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금속활자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 그걸 이렇게 널리 펼쳤는데 세종대왕 때 만든 출간한 활자 중에 그 갑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갑인자로 된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봤는데 우리 저 석사 지도교수 집에 갔다가 그분이 서점에서 갑인자 책을 하나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 사람이 샀대요. 그래가지고 넉장씩인가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갑인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눈이 확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막 그 이 신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비감이 들더라고요. 책이. 그러니까 이게 고 뛰어난 예술품이지 그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루블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람이 와 모여 있더라고요.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또 보니 앞에 이제 모나리자가 떠 있는데 그 보면 이렇게 좀 무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신비한 예술품 보는 느낌. 근데 그 갑인자를 이제 복각을 해가지고 뒤에 자꾸 그걸 인쇄를 계속했는데 그 신비감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 갑인자 책 하나 있으면 지금은 뭐 값이 얼마 나갈지 이건 뭐 모르죠. 부르는 게 값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때 만든 건 뭐든지 이게 그 보통의 작품이 아니고 하늘 작품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하늘이 만든 건 이제 신비한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이는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덕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계량 선생이 고민하다가 인성교육 책을 만들어서 좀 널리 읽힙시다. 그래 좋다. 그런데 인성교육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몇 퍼센트 우리 백성이 읽을까요? 그러면 다 읽을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글이 나온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그 한글이 세계에서 매번 품평이 한데 늘 1등입니다.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개인이 잠시 만든 글, 그런 건 또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뭐 기적에 가까운 거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말 세종대왕이 이성계의 그 문제점 다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큰 공을 세워가지고요. 그런데 이 지금도 세상에서 글자 못 만드는데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기진맥진하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반포하고 3년 만에 돌아가신다고요. 56인가? 50몇 살입니다.
옷이 아우 하여간 그 에너지를 너무 거기다 쏟아가지고요. 그래서 비실비실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3년 후에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라 말이 중국에 달라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28자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거를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이런 거 도덕교육부터 이제 부모 죽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효도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많이 반포를 했습니다. 이거 정인지 서문을 읽어보면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가림토 문자일 겁니다. 어디에 보면 여기, 아, 그 밑에 단락에 개해년 겨울에 이렇게 돼 있죠.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예의라는 건 그 예죠, 용례,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전 고전을 모방했다. 이 말이 정확하게 정인지 서문에도 있고 또 세종대왕 스스로도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고전이 뭐냐 이제 국어학자들이 이거를 중국 전서다 전자 있잖아요 중국의 전자 그 이 비석에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된 글자가 있죠. 이런 게 전인데 이게 한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본땄다고 옛 전서에서 본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또 한 학파는 몽고의 글자다. 요 고자가 있으니까요. 몽고 글자 보면 뭐 한글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면 옛 전서는 뭐냐? 아까 보신 거 가림통 거죠.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로 인하여 음은 7조에 합하여 삼극의 뜻과 이계의 정묘함이 갖추어져 포괄하지 못할 것이 없어서 28자로서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시하면서도 통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한글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반포한 지 4년째 되는 32년 2월에 승하하셨다. 세종대왕의 불교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일단 신하들이요
불교에 대해서 너무 지독하게 반발하고 절을 없애자. 이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요 써놨는데 중간에 세종 7년에 주자소에서 장자를 인쇄하여 문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장자라는 책. 이거를 세종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간행을 해가지고요. 모든 신하들한테 이거부터 읽어라. 지금 뭐 주자학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거기 갇혀있는 신하들한테요. 장자는 어떤 책이냐. 네, 장자. 사람이 장자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우리들 뭐 독실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뭐 독실한 불교인, 독실한 기독교인, 그거는 갇혔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독실하다는 거는. 그래서 그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그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장자 당시에 제사 백가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싸움이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토론이 붙는 거죠. 학자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장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론 중단해라. 우리가 그 1980년대인가요? 심야 토론이라는 걸 했었다고 해요. 테레비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다들 해결책이 있나? 잠도 안 자고 보는데 계속 잠 설치고 봐도 뾰족한 해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야 토 그럼 꺼버린다고요. 그 뭐 아무 쓸데없다. 영양가 없다. 이렇게 꺼버렸는데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 꺼버려라. 토론 중단해라. 그 바람에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주장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그게 더 망치는 거냐. 그 사람들이 틀린 주장을 하니까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차라리 가만 있는 게 낫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거 물입니다. 이것은 물이에요. 그러면 그 옳은 말 같잖아요. 그거야 바른 말이죠. 틀렸어. 그 옳은 말 아니야. 왜요? 네 입장에서 이게 물이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게 물이지. 이게 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물입니다. 그건 네 입장이야.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물이지. 어떻게 이게 물이냐.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요. 어 무서워 이러는데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 원숭이한테 물어볼래? 원숭이는 높은 데 가야 신나는 거죠. 높은 데가 무섭다고 네 입장이다. 그거 네 입장만 고집하지 마라. 예. 또 축축한 데 자면 허리 아프다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이요. 그건 네 입장이지. 미꾸라지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건 축축해야 돼. 그건요. 또 남자들이요. 미인을 보면 막 눈이 이래가지고 쫄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어 미인이 아름답냐? 어, 아름답죠. 따라가고 싶냐? 따라가고 싶지. 근데 미인이 물가로 가는데 잉어들은 도망가던데 보니까 사슴도 달아나던데 그건 네 입장이야. 왜 네 입장 갖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냐. 그 여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희 뭐 리희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희 예? 비, 비요? 비교라고 하는데 비자. 비교. 비. 갑자기. 비. 비교 이렇게요? 아 맞네요. 이렇게. 여희. 여희라는 사람이 여잔데 예쁘습니다. 예쁘니까. 그때 이제 춘추시대 때 제일 큰 나라가 진나라였습니다. 이 진나라. 이 진나라에
헌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헌공. 헌공의 신하가 이제 저 여자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이렇게 헌납을 하면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서요. 가자, 이러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옷 소매까지 막 눈물바다가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헌공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헌공하고 같이 살았어요. 가보니까 지금까지 못 먹어본 음식들을 매일 먹고요. 평소에 누워보지도 못한 최고의 침대에서 자고 헌공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안 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느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안 죽으려고 가는 길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인가요? 안 죽으려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길이 있다고요. 바로 저승길 아닙니까? 저승길에 가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 그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후회할 줄 누가 알아. 지금 저승 죽기 싫은 거는 지금 입장이지. 죽어봐. 입장이 바뀌는데 그럴지 모른다 이거죠. 정말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좋은가 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장자에. 가다가 해골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넌 어떻게 요 모양이 됐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랬더니, 나를 동정해? 네가 나를? 니는 좀 가을 되면, 추우면 옷 못 입어서 달달 떨지. 나는 춥지도 않아. 너는 하루만 굶어봐. 맥을 못 추지 나는 평생 안 먹어도 괜찮아. 뭐 이래가면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다 현재 자기 입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냐. 가만둬라는 거죠. 이게 장자 입장입니다.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지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자기 입장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장자를 읽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다 터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장자 읽으면 사람이 좀 초연해지고요. 자질구레한 싸움에 안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 이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이럴 때 그 나라는 거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그 인간의 의식이 생겨서 의식에서 비교를 합니다. 이게 그 얼음처럼요. 얼음은 그냥 하나인데 이게 물일 뿐인데 모양은 다르지만 물인데 여기 눈이 생기면 이제 착각을 한다고요. 요게 너고 요게 나다 요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 눈 때문에 귀 때문에 요 구별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건 너고 보는 건 나다 요런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는 건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다 착각 속이니까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삶은 거짓된 삶이고 거짓된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꿈 같은 거고 소꿉장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지하게 소꿉장난을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흙을 밥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너는 의사다 너는 뭐 선생이다 너는 장군이다 이러고 이제 노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다 버리고 가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너는 대통령이다, 너는 장관이다, 너는 스승이다, 너는 의사다, 뭐 너는 사장이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 인간이 만든 소꿉장난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말이 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것은 그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가면 걔가 존경할까? 그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든 그 구별하는 거지 다른 존재는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인간 사회를 만든 것 자체가 소꿉장난을 하는 거다. 착한 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거는 타고난 본질이라고요. 착한 건 걔도 알아줍니다. 걔도 착한 사람한테 덜 짓고요. 못된 사람한테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덜 짓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가짜고 착하다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이 일들은 소꿉장난하는 거다. 그럼 애들이 소꿉장난하는데 그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들이 아저씨 우리 같이 놀아요. 소꿉장난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아저씨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놀겠죠. 너희들이나 놀아라. 아 그러지 말고요. 우리 저 여기 우리 보스 시켜드릴게. 대통령 시켜드릴게. 안 해. 너희들끼리 놀아. 소꿉장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나라에서 장자를 국무총리 시키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비하고 있으라 그래. 이제 모시러 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하가 와가지고 보니까 낚시하고 있거든요. 어이구, 이거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옷 입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지금 총리로 임명장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 여기 앉아라. 둘이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거북이가 있는데 한 마리는 저 진흙탕에 허우적허우적 다녀. 먹을 게 부족합니다. 한참 가서 이제 하나 먹었으면 배가 안 차 또 가가지고 또 입에 넣고 이러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 온몸은 막 진흙투성이고 몰골이 보기 안 좋죠. 또 한 마리 거북은 깨끗해. 보기가 참 좋아. 부잣집 거실에 딱 걸려 있는데요. 반짝반짝하게. 그런 거북이가 있다. 너는 어느 거북이 될래? 이러니까 어느 거북이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저 신하들이 진흙탕의 거북이가 낫겠습니다. 그래? 나는 진흙탕의 거북이다. 가라. 쫓아버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거기 있는 거실에 있는 거북이는 죽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왜 걸려있냐. 남보라고요. 남보라고. 지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쩌고 어쩌고 하는 이건 다 가짜고 참된 삶이 아니다. 죽어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나의 삶은 언제나 남을 의식하죠. 아침에도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왜 남보라고 그러죠. 옷도 좀 그래도 메이크 있는 옷 입어야지 왜 남보라고. 자기는 이 참된 삶이 아닌 가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남보라고요. 그게 바로 죽어있는 거북이 모습이죠. 그건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무리 시원찮아도 자연의 모습, 살아있는 모습이 진실이다.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장자가 위나라라는 나라를 들어가는데 위나라의 해시라는 사람이 장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시가 보니까 장자가 온대요. 그러니까 장자가 오니까 그 자기보다 한 수 위다. 그러면 아, 장자가 오면 그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장자한테 뺏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장자를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을 하고 없는 말도 지내고 이릅니다. 장자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 이제 장자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원추라는 봉황새가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봉황새는 아무데나 앉지를 않습니다. 그 오동나무가 없으면요 안 앉고 계속 갑니다. 배고파도 연실이라는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먹어요. 배고파도. 또 목말라도 예천이라는 그 저기 저 경상도 예천 그 예천입니다. 달예자 샘천자 예천에 물이 아니면 안 마신대요. 그 예천에 그 뭐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선전하는데 봉황이 좋아했던 예천물로 만든 막걸리 그렇게 선전하니 누가 알까 싶어요. 그거 봉황이 좋아한 예천물로 담근 막걸리 막 그 무슨 막걸리인지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봉황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요 봉 그 저기
그것이 뭐라고 하나요? 저 올빼미가요. 서은지를 한 마리 물었어. 이제 왕건이 건진 거지. 근데 봉황이 지나가니까 뺏길까봐 놀래가지고 숨어요. 헥! 숨는 거야. 그건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거, 저, 장관 하시오. 그건 줘도 안 해. 그렇죠? 그 소꿉장난 그거 왜 합니까? 그래서 장자 읽으면, 그 작은 권력 다툼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안 하게 되고, 불교는 배척해야 돼. 뭐 주작이 최고야. 이런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죠. 초연한 데서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철학이라서, 그걸 다 꿰뚫었습니다. 그, 저, 이 세종대왕은. 그래서 신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거를 책을 찍어서 다 돌린 거죠. 놀랍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집니다, 신하들이. 그 그릇의 크기가 왕하고는 뭐, 세종대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불교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사관원에서 그 상소가 올라왔는데요. 만약 불교가 세상에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어 습속이 이미 익숙해졌으므로 그 법을 갑자기 배척할 수가 없으며 그 무리를 하루아침에 다 제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선 미리 방법을 만들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도록 하고 엄중히 금지하여 거리낌 없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 없애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면 그거 꼼짝 말게 이렇게 규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세종대왕은 그래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유능하지 않았다. 그 흥천사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신들이 그 승려를 처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종이 안 들어줍니다. 사헌부에서 결국 흥천사 승려 40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이 이제 대응을 합니다. 자네들은 모두 문신으로서 승려들을 이단이라고 이르며 맞서서 배척한다. 근자의 사헌부에서 흥천사의 승려 40여 명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들이 어찌 모두 죄가 있겠는가? 이제 법을 세우지 않으면 뒷날의 승도들을 침해함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네들의 말이 비록 좋다더라도 나는 좇을 수가 없다. 용납을 안 합니다. 승균관의 그 학생들이 그 유생의 사찰 출입이 금지된 상황인데요. 삼각산에 있는 덕방암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승려들하고 패싸움을 했습니다. 그 승려들을 들게 폈죠. 그랬더니 그 이 세종대왕이 유생들이 산에 논일면서 패단을 일으키는 것을 일찍이 금지했는데 지금 유생들이 금령을 위반했으니 그들의 황당하고 망측한 죄에 대하여 자네들의 악당 다스리기를 의당 다스리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석을 청해야 하느냐? 유생들을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주자에 이제 유학에 갇혀가지고 불교 노장 이걸 다 배척하는데요. 불교도 포용하고 장자책도 반포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죠. 오늘날 갇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전체를 아우르는 세종대왕의 이런 모습이 정말 오늘날에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세종 30년에 궁중에 내불당이라는 절을 짓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신하들이요. 죽기 살기로 막 반대하고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이제 용서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세종대왕이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신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지만,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내불당을 창건하니까 조정 대신들이 매일같이 결사반대 상소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관의 유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수의 대신이 사직서를 내고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종대왕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목표는 하늘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진리가 있는 가르침을 두루 포용합니다. 불교의 진리 있죠. 뛰어난 진리가 있죠. 포용해야죠. 그런데 그때 신하들은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그 하늘마음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뒷날 내불당도 짓고 이런 거 하는 것을 그 세종대왕이 이제 부인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변절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후반부에 그 불교를 이제 포용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마음이 좀 오락가락했다. 아니죠. 그렇게 보는 건 세종대왕을 잘못 보는 거고요. 애초부터 불교 노장을 포용하는 입장이고 하나의 가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걸 늙음하게 변절한 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자기 모습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잠시 하나의 일로서 말한다면 이제 고깃덩어리 하나가 자기 몸을 고깃덩어리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깃덩어리 하나가 방 안에 앉아 내관을 시켜 말을 전하니 이는 모두 웃음을 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 몸을 보고 고깃덩어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거는 깨달은 사람 아니면 이런 설명이 안 나옵니다. 자기 몸이 이제 쇠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몸이 전부인데요. 그러면 막 이 의의를 불러라, 뭐 이 몸 살리는 방안을 그걸 빨리 찾아와라, 약을 구해와라 뭐 이러죠. 그 진시황은 막 저 천리밖에까지 만리밖에까지 가서라도 불사약을 찾아오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내 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몸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요. 고깃덩어리 하나다. 하늘 마음으로 보면 이 몸은 조그만한 고깃덩어리 하나죠. 그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운신이 안 되고 힘도 없고 고깃덩어리 하나가 방에 처져가지고 이제 그 내관한테 이렇게 시키고 하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데 그런 내용도 장자에 또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몸이 꼬부러져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자기 몸에 안 갇혀 있는 사람은 몸 위에서 자기 몸을 보는 객관적인 그런 걸 그거를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꼬부러지고 배꼽이 위로 올라오고 참고 그 꼬락서니가 참 묘하다 깔깔깔 웃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아, 세종대왕은 정치인 이전에 대철학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워낙에 바쁘니까 철학적인 논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쓸 시간은 없죠. 그러나 이런 행적이나 은행 속에서 뛰어난 대철학자의 모습을 성인의 성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일에 이런 정치인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조선의 공자의 사상이 실제로 꽃이 폈다. 조선에서. 그 힘이 이제 요새 그 IT 산업 이런 거는 거의 세종대왕이 한글 덕분이죠. IT 입력하는데 한국 못 따라옵니다. 다른 나라는요. 일본은 이거 뭐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느립니다. 이거 중국도 그럴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가다가나 뭐 그 히라가나 쳐가지고 쳐놓고 거기다 한자를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느리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되풀이죠. 그래서 아, 이런 속도는 한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고요. 그 덕을 엄청나게 보고 또 이런 철학이 우리의 잠재에 있어서요. 이런 포용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아직도 종교가 달라도 종교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며느리가 뭐
교회 다니고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도 그냥 좀 말 언쟁은 해도 그게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 가보니까요, 그, 저, 예컨대, 그 회교 신도인데 사위가 힌두교다. 또는 힌두교 집에 사위가 회교다.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여버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포용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와, 오늘은 이제 유학의 발전의 조선시대의 흐름에서 세종대왕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한번 이 유학 5000년에 세종대왕을 실었죠. 세종대왕 다음에 이제 그 세조가 등장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세조가 등장한다는 것은. 세조가 등장함으로써 그 양심 있는 선비들이 그 관직을 가질 그런 분위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림이라고 하는 독특한 계층이 생깁니다. 이거는 조선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림 세력, 그리고 사림 세력이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조선을 움직이게 된 큰 변화는 세조하고 윤은형입니다. 그 두 사람의 출현 때문에 조선의 큰 물줄기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간, 집에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건너뛰고, 요약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다 하진 못하는데, 책에는 훨씬 매끄럽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략을 했는데, 그 책에 다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 훨씬 쉽게, 예, 그 흐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